원래는 막 옆에 와서도 자고 애교 되게 많고.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렇게 했어요. 언제 공격할지 몰라서. 난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천사인데 공격할 때 아예 살기를 띄고 덤비니까 친 것 같아요, 저도 뭔가. 1년 이렇게 하면서. 되게 얌전하네요? 미안해, 미안해. 작년, 쯤 새끼를 낳았어요. 한 3, 4일 지나고, 베란다로 물고 나가기 시작했어요, 새끼를. 모성 본능이 강한 아가가 볼 때에는 보호자가 아기들을 안전한 곳으로 다른 곳에 보내면서 그 상실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. 사람으로 말하자면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. 괜히 주인 잘못 만나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. 우리 애기.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동안 받은 상처들 보듬어 줄 수 있게 많이 노력해야 돼.